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국제물류론을 진행하고 있는 백소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항공화물 운송장에 관련된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항공운임 계산 방법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항공운임의 요율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운임 그러면 어떻게 책정을 하냐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한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 중량과 그 다음에 부피 중량, 즉 중량과 부피를 비교를 해서 더큰 것을 운임에 산정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기준이 같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해상에서도 중량과 부피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서 해상에서는 1톤을 1CBM과 같다라고 간주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 그러면은 그럼 항공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항공에서는 1CBM, 즉 1CBM이라고 하는 것은 1세제곱 미터를 의미하죠. 1세제곱 미터를 167km로 적용하기로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증. 왜 1CBM이 167km로 나오냐? 요거에 대한 근거를 달라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공에서도 중량과 부피를 서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같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피를 중량으로 변환하는 공식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공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가로, 세로, 높이를 센티미터로 계산을 합니다. 우리 해상에서는 미터로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항공에서는 미터가 아닌 센티미터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를 세제곱 센티미터, 즉 부피로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분모에 6천을 넣으세요. 즉 6천으로 나누란 얘기죠. 그러면은 값이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부피를 이용한 중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부피를 센티미터로 계산하시고, 그리고 나는 6천을 하십니다. 그럼 그 부피에 상당하는 무게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부피를 중량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 높이가 각자 1미터다라고 한다면, 가로 100cm, 그리고 세로 100cm, 그리고 높이 100cm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누기 6,000을 하시면 되죠. 6,000 하시면 뭐가 나온다? 167kg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1CBM은 항공에서는 167kg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선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화물이 있어요? 화물이 25상자라고 했습니다. 자, 25상자가 있어요. 그때 총 중량은 450kg가 됩니다. 그리고 부피가 나오죠? 부피는 각 상자당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각 상자당 부피에다가 그리고 25개니까 25개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에 반해 중량은 25개를 다 합친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 부피만 25개를 감안을 해서, 즉, 곱해서 25개 기준으로 둘다 서로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한 상자당 부피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피는 60cm, 그리고 40cm. 60, 40, 그리고 50이었죠? 50cm. 그죠? 그리고 나누기 6,000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눠보세요. 자, 6 나눠지고 0이 3개.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전체 20이 나오죠? 자, 20일 때 이때 단위는 뭐다? 킬로그램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 화물은 부피를 감안했을 때이 부피 하나라면 보통 20kg로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되네요. 20개짜리, 그러니까 한 개당
20kg 정도의 부피를 갖고 있는데 그게 25개다. 그래서 전체 몇 킬로 정도의 부피를 가지는 무게가 나온다? 자, 이런 경우에는 500kg에 상당하는 부피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즉, 정리하면 중량으로는 450kg가 나오지만 부피를 중량으로 환산하면 500kg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얘는 무게보다는 부피가 상당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경우에 화물은 몇 킬로짜리로 간주한다? 그렇죠. 두 개 중에 더 큰 것인 500kg짜리로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운임 산출 중량은 500kg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내용은 이제 기초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그 기초를 토대로 해서 실제 지불해야 되는 운임을 계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항공이랑 해상이랑 둘 다 운임 문제가 나오면 항상 실제 중량과 그 다음에 부피를 두 개 다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큰 것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주시고, 이때 지금 이 경우에는 화물이 한 개인 것 같아요. 몇 개라고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화물 중량이 40kg래요. 자, 그러면 40kg 이렇게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에 부피는 몇입니까? 부피는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자, 90cm 40cm, 그리고 높이 80cm 이렇게 나오고요. 나누기 6000 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나누어 볼게요. 자, 그럼 몇이 나옵니까? 이렇게 하면 48kg가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 중량은 40kg고, 그 다음에 부피를 중량으로 바꾸면 이 화물은 48kg다. 그러므로 몇으로 이 화물을 간주한다? 48kg로 간주한다. 그렇죠? 이것까지는 기초예요. 근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이랬을 때 지불해야 되는 운임이 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최저 운임 아무리 못해도 5만 원은 내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화물이라도 무조건 5만 원 정도는 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 45kg 미만이래요. 그런 경우 화물 전체가 45kg 미만이면 그때는 킬로당 2만 원이란 뜻이에요. 즉 최저 운임 이상이지만 최저 운임에 해당하는 무게의 이상이면서 45kg 미만인 화물은 킬로당 2만 원이래요. 그리고 45kg 이상인 화물은 킬로당 15,0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화물은 몇 킬로짜리다? 48kg짜리다. 그러므로 여기서 비교하시면 되죠. 얘는 45kg보다 많아요. 왜? 48kg니까. 그러므로 1kg에 15,000원씩 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48kg에다가 그리고 킬로당 요금인 15,000원을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답은 72만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앞에 문제 그리고 뒤에 문제는 완벽히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거나 혹은 되게 높은 난이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연습하시면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어웨이비를 보겠습니다. 에어웨이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항공화물 운송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항공화물 운송장은요,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어디를 가도, 네. 에어웨이비는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보셔도, 외국에서 보셔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냐? 어느 한 곳에서 전 세계 에어웨이비를 통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통일했습니까? 아이아타라는 곳에서 통일했습니다. 아이아타. 네, 어디서 봤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까먹으셔도 돼요. 왜? 오늘 배울 거기 때문에. 네. 자, 아이아타라고 하는 것은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ssociation이라고 해서 국제항공운송협회라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나 다 이 업계 전문가들은 모두 다 아이아타로 영어로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아이아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도 아이아타라고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아타라는 곳에서 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항공운송장을 제정을 했습니다. 즉 표준화 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전 세계 똑같은 양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양식도 동일하고 그리고 작성 방법도 다 동일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면 어느 나라 가셔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다. 왜? 기재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에는 에어웨이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죠? 보이시죠?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나온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또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이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매우 중요합니다.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화물 수취증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BL은 유가증권이었단 말이죠. BL은. 그죠? 근데 에어웨이빌은 유가증권 이런 거 아니고 단순한 화물 수취증이에요. 마치 무엇과 비슷할까요? 여러분들 해상에서도 단순히 화물 수취증으로 적용되고 있는, 활용되고 있는 서류를 배우셨습니다. 해상 화물 운송장인데 수취증의 역할, 유가증권의 역할을 하지 않는 수취증의 역할을 하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C 웨이빌이라는 거 배우셨죠? 자, 약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SWB, C웨이빌 있죠? 자, 이름 봐봐요. C웨이빌, 에어웨이빌.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통일된 거예요. 항공의 C웨이빌처럼 항공에서 사용되는 에어웨이빌처럼 해상에서도 저런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C웨이빌이다. 자, 그럼 둘 다, 에어웨이빌, 그리고 C웨이빌 둘다 단순히 화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수취증의 역할을 하지, 이런 유가증권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자동으로 다음 줄이 이해가 됩니다. 유가증권 아니다. 그러므로 증권의 역할, 상환증권도 못하고, 그리고 유통증권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자, 그다음 수취식으로 발행된다. 수취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운송회사가 화주에게 물건을 수취하면, 그죠? 물건을 받으면 그때 바로 에어웨이빌 발행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수취식 발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비교를 해볼게요. 자, BL은 수취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으나 그것은 효력이 없다.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온보드 도장이 찍히거나, 즉, 온보드식 혹은 쉬프트식, 그죠? 선적식 발행 혹은 본선 적재식 발행. 이런 것들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간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에어웨이빌은 이런 거 상관없고, 수취식으로 그냥 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차피 유가증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기명식 뭐예요? 네.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이죠.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 근데 어디다가? 수하인 란에. 수하인은 뭐죠? 수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받는 사람. 자,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컨사이. 니라고 해서 컨사인이, 그죠? 에어웨이빌 상에 컨사인이 란에 이름과 실제 물건을 받는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 자, 그러면 BL에선 이거 무엇이라고 배웠죠? 이거 말고 BL은 주로 어떻게 발행된다? 오더식 발행, 그죠? 오더식 발행으로 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특히 LC인 경우에는 오더식 중에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은행 오더식. 자, 은행 오더식 모르겠다. 그럼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은행 지시식 발행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죠? 얘는 이제 BL이에요. BL에 관련된 거. 네,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교한 내용도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발행 주체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사실은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에어웨이비를 누가 발행하느냐? 자, 항공사에서 포워드한테 발행한다, 그러면 항공사에서 발행했다라고 하는 표시, 마스터. 그 다음에 포워더가 화주를 위해서 발행한다, 그럼 하우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전체가 노랗죠? 자, 요거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과 앞에 있는 내용 서로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중에 일부는 이미 앞에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어웨이빌, BL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에어웨이빌은 항공에서 발행이 되고, 그리고 BL은 해상에서 발행이 됩니다. 그죠? 이거 먼저 구분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항공 에어웨이빌은 비유통성이다. 그죠? non-negotiable이다 라고 하는 거. 유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종이를 사고 팔수 없다.
그죠? 왜냐?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유가증권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한다? 단순하게 화물수취증의 역할만 할 뿐이다. 그렇죠? 자, 에어웨이빌은요, 여러분들 교재 뒤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어웨이빌 이렇게 생겼으면, 그 에어웨이빌이라고 써여 있는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non-negotiable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대놓고 비유통성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런데 만에 BL은 어때요? 다 네고셔블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L 자체가 원래 증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처럼 발행이 되고, 그러므로 유통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맞죠? 그런데 BL 중에서도 이런 유통성을 없애버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서렌더드 BL이라고 하는 거. 그죠? 요거는 좀 예외적인 거죠. 일반적인 BL만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에어웨이빌은 운송사가 화물을 수취한 후에 발행합니다. 즉, 비행기에 선적 전에도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BL은 어때요? 선적 후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얘가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적 후에 발행됐다. 온보드 표시를 하던가 아니면 아예 실은 다음에 발행하는 Shift BL 식으로 발행을 한다. 하지만 얘는 Received BL로 발행을 할수 있다. 자, 그 다음 Received Airway BL 형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 송하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송하인이 누구예요? 보내는 사람, 그죠? 송하인을 영어로는 shipper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내는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에요. 자, 근데 이 송하인이 이것을 직접 작성을 하게 되면 많은 실수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송회사에서 대리로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 운송사가 대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 BL은 원래부터 운송사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어웨이빌은 기명식으로 발행합니다. 기명식 받는 사람 란에 실제 받는 사람 이름이 기재된다. 그죠? 하지만 BL은 지시식으로 발행된다. 지시식, 오더식으로 발행된다. 라고 하는 거, 요거 배웠습니다. 특히 LC는 은행, 오더식으로. 은행. 오더식으로 발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재되는 내용은 to order of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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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크 이렇게 기재하는 거. 그렇죠? LC에서는 이렇게 많이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 문제 나오고요.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두개 내용을 바꿉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자, 그래서 헷갈리지만 않게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풀수 있어요. 공부 안한 사람들은 헷갈리는데 공부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죠. 가능한 이 다섯 개를 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만 얘기해달라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 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줄 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기 문제. 에어웨이빌과, 그 다음에 BL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에어웨이빌은 상환 증권이다. 자, 에어웨이빌 증권이다. 그럼 무조건 틀려요. 증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오케이. 하지만 앞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두 번째. 참고할게요. Declared value for carriage는 뭐냐? 운송회사에게 신고하는 물건의 금액이 됩니다. 송하인의 운송 신고 가격이 기재되는 란이 맞습니다. 자, 이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에어웨이빌 양식이 하나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어떤 란에, value, 네, declared value for carriage라고 써 있습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자, 이게 서류 에어웨이빌 있죠? 거기에서 오른쪽, 중간에서 오른쪽, 이쪽에 보시면 써 있습니다. 그 란에는 송하인 운송 신고 가격을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 에어웨이빌은 일반적으로 송하인이 작성한다. 맞다. 자, BL은 선사가 작성한다. 그리고 대부분 지시식으로 발행된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시식이지 무조건 지시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BL도 TT인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BL은 화물 수령증이다. 그 다음에 권리증권의 기능을 갖는다. 수령증의 역할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BL은 화물 수령증이 되고, 그리고 권리증권의 기능도 갖는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틀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에어웨이브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송계약서의 기능을 한다. 자, 무슨 얘기냐? 화주와 운송회사 간에, 자, 화주가 이 운송을 위해서 물건을 주면 이 운송회사는 저희가 물건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으로 원하는 곳까지 운송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것을 나타내는, 즉, 계약을 나타내는 서류로 그 내용을, 이 계약 내용을 증빙을 합니다. 그러므로 운송계약서의 기능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화물수취측의 기능. 그죠. 물건을 받았으니까 서류를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증빙 서류로. 그 다음, 요금 계산서로의 기능 이렇게 써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 운송비가 얼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몇 키로고, 그 다음에 키로당 얼마라서 전체 운송비 얼마입니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금 계산서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험 계약 증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에어웨이빌 여러분들 교재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에어웨이빌 보시면 어디에 있냐면 이 중간에 역시 오른쪽 이쪽에 뭐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amount of insurance라고 써 있습니다. 보험 금액에 대해서 나오죠? 즉, 만약에 보험을 뭐 나중에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화주 측에서 운송회사 즉 항공사를 통해서 보험을 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항공사를 통해서 보험을 든다라고 한다면 그 물건 금액을 여기다 기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금액을 여기다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 계약 증서의 기능도 할수 있습니다. 다음 세관 신고서의 기능이다. 자, 이게 물건이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세관신고서,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수입은 CIF 기준으로 신고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CIF에서는 운송비나 그다음에 보험비도 포함을 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세관신고할 때 이런 금액까지도 합산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세관신고를 위해서 이런 것들도 그 증빙 자료로 기재를 해야 된다. 혹은 하치 첨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화물 운송 지시서의 기능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내고 누구한테 보내고 어디로 보내주세요 그런 내용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물 운송 지시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다 기재됩니다. 그러므로 에어웨이빌 기능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또한 문제 나옵니다. 자, 지금 노란색 처리한 거 있죠? 특히 이거 윗줄 요거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더 부연 설명을 할 거예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BL을 다시 얘기할까요? 자, LC에 근거해서 LC를 결제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해상 운송으로, 해상을 통해서 운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출자는 이 BL을 세 장을 모두 은행에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 뭐예요? 몇 장을 은행에 제시한다? 세장 모두 원본을 은행에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항공은 어떠냐? 항공 에어웨이브는 어떻게 할까? 자, 신용장에선 항상 이세 장을 뭐라고 하냐면 전체 세트라는 의미에서 풀셋이라고 해요. 자, 그럼 항공은 풀셋이라고 하면 그때 우리는 몇 장으로 인지를 해야 되냐? 우리는 해석을 한 장으로 해석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무리 LC에서 풀셋을 다 은행에 제시하라고 해도 에어웨이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한 장만 은행에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또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뒷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신용장 방식에서 에어웨이빌 전통을 은행에 줘라라고 그렇게 지시하더라도 풀셋을 이해하는 방식은 뭐다? 한 장이다. 한 장만. 한 통의 에어웨이빌만 은행에 제시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BL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BL이라고 써있죠. 신용장 내용입니다. 자 BL 같은 경우에는 풀셋이라고 하면 세 장으로 이해를 하기로 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내용은요. 앞 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서로 이어집니다. 자, 앞 페이지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아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앞 페이지에서는 한 통의 서류만 은행에 제시하면 된다라고 써있죠. 근데 괄호치고 뭐라고 써있냐면 쉬퍼용이라고 써있습니다. 자, 요거 별표하셔야 돼요. 자, 요 내용이 무엇인지 뒤에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비엘은 세 장이 발행됩니다. 자, 한 장 똑같이 생겼어요. 이 세 장이 모두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 같이 한 번에 발행하거든요. 완전 똑같아요. 그리고 그 용도도 다 똑같습니다. 기능도 똑같아요. 이 세 개가 한 세트로 같이 움직여야 돼요. 예, 관습적으로 세 장을 발행을 했습니다. 자, 에어웨이빌은요. 어떻게 생겼냐? 역시 똑같아요. 에어웨이빌. 자, 세 개 다 에어웨이빌이에요. 근데 얘네는 느낌이 달라요. 왜 느낌이 다르냐? 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 사용처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에어웨이빌 보시면요. 제일 아래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기재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에어웨이빌 써있죠? 에어웨이빌 그려져 있죠? 거기 아래에서 제일 아래 보세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기에 오리지널 원 이렇게 적혀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치고 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for carrier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riginal to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for consignee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 장에 뭐라고 써 있냐 original 3 하고 그 다음에 가로치고 for shipper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요것이 중요합니다. 요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세 번째, 그러니까 1, 2, 3 장이 다 그 기능이 달라요. 왜냐? 첫 번째 장은요, 항공사가 가져요. 운송회사가 갖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은, 그러니까 항공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회사용,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수화인용, 즉, 보내는 사람, 아, 받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장은 송화인용. 보내는 사람 용도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물건을 수출자가 물건 보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에어웨이비를 세 장을 발급해요. 세 장. 근데 그 첫 번째 장은 세 개를 발행을 해서 첫 번째 장은 누가 갖는다? 운송회사가 갖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물건 붙어서 혹은 뭐 택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운송장이 물건에 붙죠. 아무튼 항공에서는 이 두 번째 장은요. 물건이 수화인한테 전달될 때 그때 같이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은 누가 갖는다? 수출자가 갖는다. 네. 그러니까는 세 장을 발급하더라도 주 사용 용도가 다른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주의. 아무리 운송사가 화주한테 세 장을 발급 운송사가 그 화물에 대해서 세 장을 발급하더라도 수출자용이라고 적혀있는 이 세 번째 장만 수출자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신용장에서 풀셋, 즉 세 장을 다 제출하라라고 하더라도 수출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자기는 한 장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 장만 은행에 제시를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한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세 개 중에서 한 장은 몇 번째 장이다? 세 번째 장이다. 누구 용도다? 수출자, 즉 송화인 용도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있죠? 네, 요 부분 섞어서 한 문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문제를 조금 더 무겁게 낼 것이다, 범위를 더 무겁게, 더 넓게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요 내용, 그 다음에 뭐 요런 내용 같이 그리고 요 내용이 한 문제로 섞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자, 이번에는요, 신용장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에어웨이빌은 어떻게 작성이 되어야 되냐, 그 수리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어웨이빌의 운송서류 이름이 꼭 항공운송서류일 필요는 없다. 자, 왜냐면 에어웨이빌이긴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도 프린트돼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역시 BL도 같은 원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운송회사나 혹은 그의 대리인의 회사를 기재를 하고 서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화물 운송장이 언제 발행됐는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역시 BL도 동일합니다. 발행일 표시하는 건 BL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비교하셔야 돼요. 자, BL은 운송인, 그러니까 서명권자가 누군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운송인, 그리고 그의 대리인, 혹은 선장, 혹은 그의 대리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에어웨이빌에서 운송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BL은 선장까지 포함이 되는데, 에어웨이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어웨이빌 발행일을 적재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표시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적재일이 만약에 표시가 되어 있다, 따로, 다른 날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럼 적재일을, 그 신용장에서 중요한 날짜로 간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발공항, 도착공항 표기를 해야 되겠죠. 자, 운송장이니까 공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송되는지 기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죠. 신용장에서 전통해서류, 즉 풀셋을 요구하더라도 송화인용 한 장만 제공을 하면 된다. 그게 몇 번째 장이다? 세 번째 장이다. 에어웨이빌은 기명식으로 발행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지시식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에어웨이빌은 유통성이 없기 때문에, 유통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시식으로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품이 수취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해야 된다. 그 다음, 무고장이라는 단어는 표시할 필요는 없다. 왜냐?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클린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내용은 비해가 동일합니다. 다음. 이번에는요, 에어웨이빌의 세부 내용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내용도 출제가 되니까 이것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에어웨이빌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Number of pieces라고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디다 표시하냐면, 자, 에어웨이빌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칸에 아래쪽에 Number of pieces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화물의 개수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크로스 웨이트, 자, 화물의 실제 무게. 이거 여기서 말한 실제 무게는 포장한 무게까지 포함이에요. 포장한 후에 무게를 그 란에 적습니다. 크로스 웨이트 란에 적습니다. 자, 그다음 그 오른쪽 보시면 kg 그리고 lb라고 써 있죠? 네, kg는 뭐냐? 킬로그램. 그리고 lb는 파운드입니다. 파운드. 상당히 칸이 좁죠? 그래서 한 단어만 기재하기로 했어요. 킬로그램으로 사용을 하는 나라에서는 K, 그리고 파운드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L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킬로 쓰고 그 다음에 가로치고 L 이렇게 쓰기도 하는 곳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레이트 클래스, 요율 표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GCR 일반 화물이다. 일반 화물이라서 일반 화물 요율에 적용된다. 자, 그 중에서도 M, N, Q 이렇게 배우셨죠? 자, 예를 들어서 화물이 45kg 이상이다. 그럼 그 란에 Q로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요거 중요하죠. 자, 여기에 통화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자, 통화는 어디 보시냐면 요 란에서 위로 조금 갈게요. 자, 위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Currency라고 적혀 있습니다. Currency. 네, 거기에 화폐 단위를 기재합니다. 한국인 경우에는 한국 화폐 KRW.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그러면 USD. 이렇게 표기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항상 이 에어웨이빌 상의 화폐 단위는 출발지 국가 코드를 기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뭘로 기재하면 된다? 여기는 KRW로 기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발지 국가를 적되, 달러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적어도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다른 예를 봅니다. 자, 한국에서 중국으로 갑니다. 자, 그럼 에어웨이비상 KRW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KRW 대신 USD 적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반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옵니다. 그럼 그때 발행하는 에어웨이비상 중국의 화폐 단위인 인민폐를 기재하면 되죠. China Yuan. 그죠? 그리고 혹은 그 출발하는 화폐 단위 말고도 달러는 예외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든지 적어도 된다. 라고 하는 거.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출발지지, 도착지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운임이 적용되는 구간은 공항에서부터 공항이지, 그 밖의 구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에어웨이빌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배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사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 화물 사고. 한번 사고가 나면 상당히 크게 나죠. 그 빈도수는 적으나 예, 사고의 규모 자체가 워낙에 커서 되게 좀 위협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화면은요 항공 화물 사고의 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큰 그림으로 좀 보세요. 사고 유형은 화물을 손상 입는 거, 그리고 늦는 거, 그리고 분실되거나 인도가 불가능한 거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연은 왜 늦었는지에 따라서 short shipped, off-road, overcarried, short landed, cross lamed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로도 시험 출제가 가능합니다. 과거에 나 있죠? 이 내용들이 지연에 포함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지연에 관련된 사고 유형이 아닌 것은 해서 요런 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나왔어요. 그럼 화물 손상은 지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틀린 답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출제될 수 있는 유형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고가 나왔을 때 이런 사고를 어떻게 우리가 유형을 판단하는지,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런 사고를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하는지, 그 용어를 매치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고 유형 중에서도 손상 보겠습니다. 자, 운송 도중에 깨지거나 변질되거나 젖거나 식물이나 동물이 폐사했어요. 이런 경우 화물 손상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중에서도 short shipped는 SSPED 이렇게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뭐예요? short shipped. 원래 실어야 되는 건데 비행편 적합 목록, 원래 실어야 되는 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실수로 탑재가 안 됐어요. 놓고 와버렸어요. 바로 short shipped입니다. 자, 그다음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 그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고 유형입니다. off-road 뭐냐면 경유지나 혹은 출발할 때 원래 실으려고 했으나 스페이스가 부족해요. 비행기 자리가 없어요. 혹은 실수로, 혹은 사이즈가 너무 커서 등으로 못 실는 경우, 못 태운 경우, 그런 것들을 오프로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Overcarried. 이건 뭐예요? Overcarried. Carried가 오버됐어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목적지나 경유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더 가버렸어요. 여기서 내려서 했는데 더 가버렸어요. 혹은 운송 준비가 안 됐는데 실어버렸어요. 자, 이런 것들 overcarried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나머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missing, 없어지는 거. 그 다음 인도불능, 물건을 갖다 주려고 해도 물건을 받는 사람이 거절하거나 혹은 물건이 도착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일이 넘어서도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다 인도 불능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상 화물 보험 배우신 것처럼, 항공에도 해상 화물 보험이 있습니다. 항공 화물 보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항공기 사고는 일단 한번 나면 너무 크게 나고요.
거기에 대한 피해는 거의 전손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폭발 사고 일어났어요. 그럼 뭐 다 훼손되고 뭐 재를 찾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죠. 뭐 재밖에 안 남는 경우도 있죠. 네, 파편 찾기도 힘든 경우들도 있고. 자, 이렇게 항공기에 관련된 사고는 상당히 그 규모가 크고 분손보다는 전손에 대한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항공화물 보험은 대부분 C보다는 A 보험과 매우 유사하게 부보가 되고 있습니다. 아, 항공화물 보험은요, 부보할 수 있는 방법, 즉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 중에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화주가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화주 이익 보험이라고 해서 항공사에게 보험을 드는 것이에요. 왜냐면 항공사는요, 보험회사와 연계해서 자기네가 보험을 더 싸게 인수를 하는 거예요. 자, 화주가 보험을 드는 방법. 항공사한테 보험을 들어요. 그러면 이 보험회사에서 얘를 대신해서 얘를 대상으로 전체 보험을 들어주고요. 그다음 얘가 얘를 대신해서 대리점처럼 보험을 가입해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화주 이익 보험입니다. 이 경우에는 항공사가 발행하는 에어웨이빌 상에 예, 그 amount of insurance 그 란에 이런 그 보험을 가입했다라는 그 보험 금액을 기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화주가 항공사를 통해서 드는 보험 말고요. 아예 화주가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을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합보험회사에 직접 보험을 가입할 수 있죠.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보 방법은 두 개이므로 이두개 중에 하나로 이제 그 화주 측에서 보험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해상 운송에서도 관련된 조약 배우셨죠? 그죠? 해상 해그 규칙, 해그 비치비 규칙, 그죠?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 이렇게 네개 배우셨잖아요, 그죠? 다 규칙으로 끝난다 그랬죠. 그죠? 항공 운송 조약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르샤바 협약, 헤이그 의정서 프로토콜, 그 다음에 몬트리올 협정, 몬트리올 어그리먼트,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하니까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이것 따르고, 어떤 나라는 이것 따르고, 막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하나로 묶었어요. 그게 바로 몬트리올 협약입니다. 몬트리올 컨벤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협약이나 혹은 협정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좀더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명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객이나 화물에 관련된 보상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과거에는 이런 보상금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7만 5천 불, 화물 키로당 20불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좀덜 출제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청구기한 헤이그나 이쪽 몬트리올 쪽에서는 수취일로 14일, 처분 가능일로부터 21일로 규정했지만 과거에는 7일, 14일로 규정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 옛날에는 이거 과로 치고 며칠이냐 이런 것까지도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항공 운송 조약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몬트리올 협약 있죠? 이거 세 개를 다 합친 거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기에 의해서 유상으로 행해지는 승객, 수화물, 화물의 모든 국제 운송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항공기에 의한 무상 운송에도 적용을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국제 항공 기구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해상에서도 무엇을 배우셨어요? 자꾸 제가 해상도 얘기하는데, 왜냐면 서로 비교하면서 배우셔야,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한 문제 나와도 쉽게 고를 수 있어요, 답을. 자, 그 다음 해상. 아무튼 해상에 관련된 국제기구 배우셨죠? 뭐 배우셨습니까? IMO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자, 해상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네, 아주 주축이 되고 있는 기구, IMO였습니다. 그것처럼, 항공에도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이카오입니다. 이카오 혹은 아이카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국제민간 항공기구입니다. 자, UN 산하의 전문기관, 마치 IMO처럼. 자, 이들의 목표, 역시 안전입니다. 그리고 발전, 보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IATA, 드디어 나왔네요. IATA는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공회사가 드는 협회입니다. 국제항공 운송협회죠. 네. 자, 그럼 운송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목표는 항공 운임을 협정을 하고, 그리고 항공사 간의 정산 업무를 하고, 그리고 운항과 정비에 관련된 기술, 상업 활동을 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항공운송, 국제항공운송 관련 기구 혹은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방금 IATA 배우셨죠? 그 다음에 ICAO 배우셨죠? 자, 그 다음에 몬트리올 어그리먼트, 그 다음에 바르샤바 컨벤션.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몬트리올 어그리먼트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바르샤바 컨벤션. 네, 바르샤바 협약과 몬트리올 협정, 항공조약이 있네요. 자, 그럼 요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있고, 아야타 있고, 그죠? 그래서 답은 요거다. 얘만 답이다. 얘는 해상에 관련된 거다. 사실 이거 몰라도 여러분들 방금 내용 이해하셨으면 요거 그냥 쉽게 풀수 있죠? 자, 요거는 항공에 관련된 거 확실하니까. 그래서 틀린 거 요걸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